사실 6명 이렇게 키우면은 제일 힘든 경제적? 경제적인가? 애들 키우면서 원래 이제 공연이나 수업 같은 거 하고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아 진짜요? 네네. 올해 한 17년, 1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그걸로만 하기엔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애들 여섯 명 이렇게 키우면서 그래서 다른 일을 좀 했거든요. 뭐 청소 같은 것도 좀 하고 아니면 또 새벽 웨이터도 좀 하고 나가서. 네. 그럼 결혼은 어떻게 청혼을 하신 거예요? 네, 프로포즈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프로포즈. 할 계획은 없으세요? 프로포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죠? 네.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죠? 그날만은 기다리고 계시고. You don't have to cry,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Are you make you smile, 행복만 주세요. 이 남자의 노래엔 진심이 담겨있다. 자, 노래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시고 정확히 치셔야 돼. 뭐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정작 집에 있는 이제 뭐 애기 엄마나 자식들한테 좀 당당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뭐 다들 대한민국 아버지라면 예, 다들 그런 마음이 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꿈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람은 나중에 이제 아이들 다 크고 애기 엄마랑 바닷가 근처에 집을 얻고 그냥 애 엄마하고 낚시하면서 노를 죽이고 싶은 이 마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소용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내와 6남매의 응원 속에 아빠의 무대가 끝났다. 시원하긴 한데 긴장이 자꾸 긴장이 돼가지고 예. 아빠 어떻게 잘했어요? 얼마큼 잘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잘했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힘들면 힘든 때 가족끼리도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아플 때 우리 애기 엄마가 잠안선을 못 자가면서 제 다리로 주물러 줬거든요. 너무 사실 미안하고 또 네, 항상 고맙고 또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네. 왜 울어? 이 사랑의 크기를 무엇에 견줄 수 있을까? KBS